루리의 백드부조아님의 체험 실화입니다. 상주 할머니 이야기 외전. 할머니와 호귀. 여기서 말하는 호귀는 오랑캐 호자를 쓰는 오랑캐 귀신 얘기도 아니요, 호랑이 호자를 쓰는 호랑이 귀신 이야기도 아니고요, 여우 호자를 쓰는 여우 귀신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구미호할 때 쓰는 그 호자, 그게 맞습니다. 보통 구미호 같은 경우 몇백 년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구미호는 그 꼬리가 아홉 개인데요. 백 년을 살면 꼬리 하나가 뿅 하고 나온답니다. 꼬리가 아홉 개면 900년 이상 산 여우란 얘긴데,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란 건 초딩 1년 이상이면 누구나 알겠죠? 그런데 그런 전설의 구미호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진상이었던 여우 귀신이 있었대요. 할머니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혹은 남에게 들은 이야기처럼 얘기를 해주셨죠. 하지만 크고 나서 생각하니 알겠더군요. 그때 해주신 이야기들이 몽땅 할매의 경험담이었다는 것을요. 할매의 시점으로 바꿔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할매는 그냥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해주셨지만 지금은 압니다. 이게 다 할매 이야기라는 거. 할매가 신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셨답니다. 소문은 금방 퍼져서 스타가 하나 났다는 이야기가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땐 아마 할매가 포항에 계셨을 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정말 성장을 하신 귀부인 한 분이 찾아오셨답니다. 딱 보기에도 보통 집의 딸이나 며느리는 아니셨다고 해요. 그때가 대충 짐작으로 50년대 후반쯤인 것 같은데, 그 시절에 우리나라는 정말 평균적으로 전부 거제에 가까운 생활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죠. 할매가 보시기에 그분은 딴 세상 사람 같았다고 합니다. 귀티가 좔좔 흐르는 게 정말 개 간지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의 어떤 부분도 문제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할매는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이나 다른 어른의 문제이나 또는 자식의 문제란 걸 눈치채셨다고 합니다. 할매 앞에 앉으신 그분은 깊은 한숨을 쉬시며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자신의 아버님을 한번 봐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나이가 많으셔서 노망이 드신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말씀하시는 게 심상치 않다고 하시면서요. 아버지인지 시아버지인지는 정확히 알 순 없지만 그분의 나이나 그런 걸 고려할 때 시아버지였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체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간곡히 말씀하시어 출장을 가주시기로 약속하셨답니다. 그분은 그때 경주 쪽에 대단한 집안 사람이었다고 해요. 할매가 그 집을 가시는 날, 그 시절에 거의 없던 차까지 보내어 할매를 모시고 갔다 하니까요. 그 집에 가셔서는 아주머니의 영접을 받으시고 곧 그 집의 어른을 뵈러 가셨다고 합니다. 방문을 열자 피비린내와 짐승 노린내가 코를 찌르더랍니다. 대단한 부잣집인지라 할아버지의 상태는 지극히 깨끗했지만 이 몸에 배어있는 냄새는 어쩔 수가 없어 절로 눈살이 찌푸려지더래요. 뭐 그분 정도면 짐승 도축하는 일을 하셨을 리도 없고 사냥으로 생계를 이어나갈 일도 없었을 테니 이유는 딱 하나뿐이더랍니다. 이 사냥이라는 거. 그분은 사냥으로 딴 생명을 빼앗는 걸 취미로 하신 분이셨던 겁니다. 할매는 정신이 반쯤 나간 노인을 보고는 방 안을 두루 살펴보았는데 짐승은 그곳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집 귀부인께 물어보자 보통 깊은 밤에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을 들으시곤 그것이 다시 찾아오기를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녁 식사도 하시고 대접을 잘 받으시고는 그 집 아주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아주머니께 들으니 그 집 아버지께선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사냥을 즐기셨답니다. 어린 시절엔 올무도 놓으시고 이 작은 짐승들을 잡기 시작하시더니 커서는 활로 사냥도 하시고 젊은 시절 일제강점기 시절에 부유했던 집안의 한량답게 그 시절의 서민들은 꿈도 못 꿀 사냥용 엽총까지 구입하시고는
본격적인 사냥에 나섰답니다. 문제는 필요 없는 살생을 즐기신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도 아니고 자신이 먹을 것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저 재미를 위해 사냥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유독 싫어하시던 짐승이 있었답니다. 바로 여우였대요. 이 여우는 눈에 보이는 대로 수컷이건 암컷이건 성체건 새끼건 가리지 않고 죽였다고 합니다. 평생 죽인 여우가 몇백, 몇천인지도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 귀부인조차 그러시면 안 되는 건데 너무 잔인한 짓을 하신 것 같다 하고 말하실 정도로 말이죠. 그러시고는 아파서 자리를 보존하시고 그로부터 헛소리를 종종 하신답니다. 망할 여우 새끼가 나 죽이려고 한다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시며 밤이 깊어갔는데 갑자기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더랍니다. 할매는 급히 그 집 할아버지께 뛰어가셨답니다. 그리고 방문을 벌컥 여셨는데 방 안에 잔뜩 화가 난 여우 훌령 하나가 할아버지의 목을 덥석 물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숨이 막혀선 괴로워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 여우의 훌령은 보통의 여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몇십 년 묵은 여우 훌령이었죠. 뭐 겨우 몇십 년 묵은 혼이 세면 얼마나 세냐 하고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상대적인 겁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의 토종 여우의 자연 수명이 평균 12년이라고 합니다. 한 50년 묵은 거면 자연 수명의 4배를 산 거죠. 사람으로 치면 평균 수명 70이 넘은 지금 300살에 육박하는 괴물인 것입니다. 실제 사람도 저 정도는 아니어도 평균 60이면 장수했다고 환갑잔치하고 하던 시절에 120씩 사신 분들이 실제 하잖아요. 뭐 제 주위에도 112세까지 사시고 돌아가신 할머니가 실제로 계셨고 자기 평균 수명의 몇 배를 산 짐승들 얘기도 종종 있죠. 이 사람이건 동물이건 자기 수명을 넘기게 되면 더 지혜로워지고 생각이나 내면의 정신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노회한 반려동물이 꼭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 종종 보셨죠. 그 여우 훌령은 상당한 영역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수명의 몇 배를 산 만큼 그 내공도 만만치 않았던 거죠. 그 여우는 할매를 보자마자 자기 상대가 아님을 간파하고는 막 도망치려 했답니다. 그 도망가려는 훌령을 할매께서 불러 세우셨습니다. 얘기 좀 하자고. 어차피 도망쳐봐야 내가 강제 접신하면 넌 다시 와야 될 건데 피곤하게 서로 선수끼리 그러지 말고 얘기로 풀어보자 하고요. 다행히 할아버지는 상태를 살펴보니 위험하진 않았고 그냥 기절만 하셨기에 그대로 놔두고는 밖엔 아무도 방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주의를 주시곤 얘기를 하셨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냐고. 원래 동물의 혼이 세상에 미련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동물 훈령이 드물다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깊은 원한이 있거나 제 주인에게 애착이 깊었던 반려동물 중에 죽어서도 곁을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대부분의 동물령은 죽는 순간 바로 저승으로 간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무지개 다리 건너서 말이죠. 본능만 남아 먹고 자고 번식하고 뭐 이런 동물들은 원한을 안길 만한 욕망의 찌꺼기가 없기에 그냥 웬만큼 억울한 일이 있어도 쿨하게 저승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저승사자도 잘 데리러 오지 않는데요. 가만둬도 잘 찾아오니까요. 만약 동물도 원한을 많이 가지고 복수심이 있다면 도축업에 종사하시거나 성남 모란시장에서 개장사 하시는 분들이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동물로 사는 삶, 죽으면 빨리 가서 한 번이라도 더 윤회하고 업을 벗는 게 중요하지 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행운 중에 행운이고 거의 저승에선 로또 맞은 거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짐승으로 100번 1000번 윤회해야 깔 죄를 사람으로 태어나면 자기가 하기에 따라서 한 방에 다 깔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용서가 안 되는 원한이 있긴 하죠. 그 할아버지와 여우가 같은 지역에서 산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 여우가 낳은 새끼가 낳는 족족 그 할아버지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 여우가 오래 산 만큼 많은 새끼를 낳았는데 거의 다 그 할아버지 손에 희생당했다고 합니다.
살아서는 복수하고 싶었지만 여우 따위가 총든 사람을 이길 방법도 없고, 그래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다가 죽어서 복수하기 시작한 거랍니다. 할매 얘기가 그 정도의 영역이면 단숨에 죽일 수도 있었을 건데, 얼마나 복수심이 넘쳤으면 그리 조금씩 피말리며 죽일 생각을 했겠냐 하시더군요. 나도 새끼를 가진 애미로서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한다 하셨습니다. 딸 해치는 건 용서할 수 있어도 내 자식을 해치는 건 용서 못하는 게 부모 맘이죠. 그런데 조금 이상하시더래요. 그런 보통이 아닌 특별한 용물에 가까운 존재라면, 그런 존재가 세상에 돌아다닌다면 산생물들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승사자들이 죽는 시간에 맞춰 대기타다가 숨이 떨어지는 즉시 냉큼 낚아채서 잡아가는 것이 보통이랍니다. 아무리 저승사자라도 산 목숨은 1초라도 마음대로 못하기에 미리 대기하신다고 합니다. 분명히 그 정도면 저승 블랙리스트에도 알카이다급으로 등록되어 있을 텐데 어찌 안 잡혀갔는지 의문이 드셨답니다. 아무튼 그리 얘기를 하고 사라졌답니다. 할매는 네 심정 충분히 짐작하지만 그걸 막아야 하는 게 내 임무이니 어쩔 수 없다라고 하시자, 난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 하며 사라졌답니다. 그 뒤에 날 받아서 미리 저승사자님들을 부르고 강제 접신해서 저승으로 끌려갔다고 하네요. 그 여우 잡으려고 저승사자님들이 세 분이나 달려오셨더래요. 그분들이 바로 그 여우의 혼을 놓친 사자들이었고 그 덕에 엄청 깨졌나 보더군요. 얘길 들어보니 그 여우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도망갔더라고 합니다. 자기가 곧 죽을 시간이 된 걸 알고는 분명히 누군가 데려가려고 올 거라는 걸 느낀 여우가 안 잡혀가려고 자살을 택했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 힘으로 몸을 날려 절벽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죽음 예정 시간보다 먼저 죽은 여우의 혼은 사자들이 잡으러 오기 전에 도망을 쳤고, 짐승이 자살을 택할 거란 걸 생각도 못한 사자님들이 뒤통수를 세게 맞으신 거죠. 저승까지 끌고 가면서 되게 굴리셨을 것 같네요. 할매도 그건 자신의 일이긴 해도 참 뒷맛이 썼던 일이셨나 봅니다. 그 할아버지는 여우에게선 벗어나셨지만 나이 탓인지 그 충격 때문인지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몇 달 후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몰락의 길을 걸었고요. 다음번엔 살벌하게 삐치신 동해바다 용왕님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 양반이 삐치는 통에 그의 사건 사고가 무지 많았다고 하셨거든요.